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대통령 직책이란 것이 세상 표현을 사용하면 선출직이고 그것을 조금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4년인지 5년인지 임시직입니다. 국가를 외침으로부터 지키고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도록 약속하고 대통령직에 오른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은 온데간데가 없고 4년 내내 국민들의 애간장을 태우는 일에 그치지 않고 노심초사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 의외로 많을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 사령관입니다.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 사령관이 최근 발언이 바깥으로 알려져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컴퓨터 게임처럼 되어가는 것은 곤란하다. 야외 기동훈련 없는 컴퓨터 훈련으로는 연합방위 능력에 차질이 생긴다. 지금 한미연합훈련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군 상황이 어떤지를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솔직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조선일보의 사설은 이런 부가 설명을 더합니다. 2018년 트럼프 김정은의 비핵화 쇼 이후에 병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기동훈련은 대부분 없어졌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대체됐다. 그나마도 코로나로 이유로 규모를 절반으로 줄여서 낮에만 훈련했다고 한다. 지난 3년간 연대급 이상에서 총 한 발 같이 쏴본 적이 없다. 게임 동맹이 될 판이다. 이런 소식을 접할 때면 국방에 관해서 내밀한 부분을 이해할 수 없는 시민들이 할지라도 이 나라 대통령이 누구를 위한 대통령이며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라는 그런 평소에 자주 던지는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 대통령, 다른 나라 의원들, 다른 나라 사령관들이 이 나라 걱정을 더하고 있는 이 참담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언론인 건순할 씨가 자신의 소회를 페북에 올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정쟁이 심하다 하더라도 외부의 적에 대해 힘을 합치는 것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의 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 간에 서로 다른 이념과 정책을 주장하면서 경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어떤 정당도 어떤 정치인도 국가에 대한 반역을 저지르고 적을 이롭게 할 자유는 없다. 이런 자들은 국가 반역죄나 이적죄로 단호히 단죄해야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국가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상당 기간 여야 정당이나 정파 간의 정치 싸움을 치열하게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공동체에 대한 침략 전쟁을 도발하고 수많은 인명을 살살한 명백한 주적 집단인 북한 공산 독재 정권에 대항해서 나라와 국민을 지켜낸다는 국가적 공감대는 존재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는 제대로 된 나라라면 감히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이적죄나 국가 반역죄에 해당한 짓들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자들이 정치판에서 활개치고 때로 권력을 잡아 그야말로 국정을 농단한 모습이 심심찮게 눈에 띄었다. 그것도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노골적이고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지도 못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 지금 한국이 처한 위기는 한둘이 아닐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본질적인 국가적 위기를 한 가지만 꼽자면 바로 본말이 전도되고 국가의 핵심 가치관이 뒤집힌 이 같은 왜곡된 현실이 아닐까. 이 글에 동감하시는 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최소한 나라가 공동체로서 존립에 위협받지 않도록 하는 데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런 공감대는 내팽개치고 그야말로 이적죄나 국가 반역죄를 행하는 사람들이 버젓이 지금 힘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국가 반역죄에 해당하는 짓들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자들이 정치판에서 활개치고 때로는 권력을 잡아 그야말로 국정을 농단하는 모습이 심심찮게 눈에 띄었다. 이런 모습이 우리 눈에 지금 바로 보이는 겁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오늘 신문들은 경쟁적으로 문 대통령이 김정은과 도보다리 회담을 할 때 뭔가를 꺼냈다고 야단입니다. 뭔가를 건넸다고. 그것이 바로 발전소 건설 관련 USB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를 정확히 알 내막이 없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1월 29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한 대목의 기사에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느낍니다. 아마 그 기사는 추측 기사일 겁니다. 그렇게 믿고 싶고 아마 기자가 뭐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잘못 썼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눈길이 가는 것까지 억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기사가 이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직후에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한 문건들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4월 27일 회담 때 있었던 도보다리 회담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대화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도보다리 회담에서 북한 원전 건설 문제가 거론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자료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 4월 27일 회담 때 김정은과 단둘이 도보다리를 긋고 다리 한쪽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총 44분간 대화를 나눴다. 이 모습은 영상을 통해 공개됐다. 영상에서 두 정상의 음성은 무금 처리됐다. 하지만 당시 언론이 전문가를 통해서 두 정상의 입모양을 분석한 결과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발전소 문제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한 언론 질의에 문 대통령 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구두로 그것을 논의한 적은 없는 것 같다. 없다가 아니고 없는 것 같다. 여기서 그것은 발전소 문제입니다. 그러면 신경제 구상을 책자와 PT, 프레젠테이션 영상으로 만들어 USB에 담아서 직접 김정은에게 건네줬다. 그 PT 영상 속에 발전소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했다. 이런 보도들이 기우기를 바랍니다만은 조선일보가 이 정도 기사를 낼 정도면 많은 부분을 확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처신을 했는지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해서 안 되는 일까지 거론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원전 파괴 정책을 쓰면서 북한에는 원전 건설 정책을 펴니 정말 해도 이건 너무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퇴임 이후를 생각하면 또 자식 세대를 생각하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어쨌든 제가 늘 사람들을 만나면 우스갯소리를 하는 우리는 고하다라는 이야기가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됩니다. 나라에 대통령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대통령 직책을 충실히 수행하는 대통령이 없다는 겁니다. 생계를 유지하는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해야 될 임무를 참 열심히 수행하고도 살죠. 그렇지 않으면 망하게 되니까 국가에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부실하다는 생각을 오늘 점심을 먹고 기사를 읽으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좀 더 분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렵게 만든 나라고 따뜻한 물 가지고 샤워할 수 있고 따뜻한 집에 잘 수 있고 이 한겨울에 따뜻한 집에 지낼 수 있는 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수십 년간의 선대와 동시대 사람들이 열심히 뛰어서 만든 거죠. 그런 것을 생각을 좀 할 수 있으면 자기에게 주어진 직책을 그렇게 함부로 그냥 사용하거나 이렇게는 안 하겠죠. 고마워하는 마음이 없을 것이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 것이고 앞세대까지 생각하게 되면 좀 숙연한 마음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귀한 것을 잘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결의도 생길 것이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